유도 방출 억제 현미경 혹은 스티뮬레이드 에미션 디플리션 마이크로스콥 줄여서 스테드로 가장 잘 알려진 현미경은 2014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초고해상도 형광 현미경입니다. 기존 과학 현미경이 가지고 있던 200나노미터의 과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나노미터 수준까지 관찰할 수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스테드를 사용하여 기존 과학 현미경을 통해 200나노미터보다 작은 바이러스나 단백질, 소분자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에버리어 퍼실리티 스테드는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209호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관찰할 에버리어사의 동물세포 샘플은 연구실 안 냉장고 왼쪽편에 트레이닝 샘플 통 안에 들어있습니다. 장비의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우선 에브리어사의 Faculty Line Stead가 위치해 있는 책상 아래 세 가지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첫 번째 스위치는 Anti-Vibration Table의 전원을, 두 번째와 세 번째 스위치는 올림푸스 현미경의 전원을 켭니다. 그 다음은 왼쪽 PC의 전원을 켭니다. 서버랙의 가장 하단에 있는 잠근 잠치를 꾹 눌러 시계 방향으로 엽니다. 그 후 가장 상단에 있는 PC 전원 스위치를 켜주세요. 그 다음은 현미경의 전원을 켜겠습니다. 그 다음은 Cool LED사의 형광 광원 소스를 켜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의 전원이 들어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시스템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연구장비 사용 기록부에 실험자의 이름과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스테드와 컴포칼 사용 여부와 사용 시간을 기록해주세요. 이제 컴퓨터가 켜져 로그인 화면이 보이면 비밀번호인 에브리어를 쳐서 로그인해주세요. 첫 A는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 중앙에 있는 인스펙터를 더블클릭해 현미경 소프트웨어를 켜주세요. 인스펙터는 켜지고 초기화하는데 수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현미경의 전원을 켜고 싶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뜨면 얘를 눌러주세요. 이제 이러한 시작창이 뜨면 오른쪽 위 전원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처음 시작할 시에 스테드 레이저가 준비될 때까지 조금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모든 전원이 녹색으로 변했다면 이제 측정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New Sample을 눌러 염색약이나 Fluorescent Probe를 골라주세요. 저희는 에브리어 스타 레드와 스타 오렌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사용한 형광 프로브가 보이지 않는다면 위 필터에서 Show Dyes Matching Text Search를 눌러 찾고 싶은 다이를 고르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 Clone and Customize를 눌러 원하는 Absorption Spectrum과 Fluorescent Spectrum 그리고 Deactivation Spectrum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Fluorescent Probe를 선택한 뒤에 Overview Scan 영역을 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크게 대략 500마이크로미터의 정사각형 영역을 스캔해 보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하기 앞서 샘플을 현미경에 로드해야 합니다. 보호 장갑을 끼고 관찰하고 싶은 샘플의 커버글라스를 아이소프로필 알코올로 조심히 닦아냅니다. 그 다음 60배 렌즈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현미경 헤드를 올리고 스테이지를 왼쪽으로 슬라이드합니다. 스테이지 안에 샘플을 고정시키는 두 개의 자석 마운트를 조심히 떼어내 옆에 놔둡니다. 책상에 비치되어 있는 인머전 오일을 대략 한 방울 정도 도포합니다. 준비한 샘플을 커버 글라스가 렌즈에 닿도록 아래쪽을 보게 조심히 내려놓습니다. 그 뒤 아까 전 빼놓았던 두 개의 자석 마운트를 사용해 커버 글라스를 고정시킵니다. 스테이지의 뚜껑 슬라이드를 닫고 현미경 헤드를 내립니다. 그 뒤 현미경 컨트롤 박스에서 포커스 서치 버튼을 눌러 초점을 맞춥니다. 쿨 LED의 형광 광원 소스를 사용해 초점을 확인합니다. 우선 광원을 켜고 Advance 버튼을 누른 후에 원하는 프리셋을 눌러 광원을 켭니다. 저희는 레드 영역에 프리셋 4번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On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레드 영역에 프리셋 4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뒤에 컨트롤 박스에서 FL 버튼을 눌러 아이핏으로 형광을 확인합니다. 데스크 위에 있는 노브를 이용해 Z축 초점을 맞춥니다. 초점이 맞춰졌다면 광원을 끄고 컨트롤 박스에서 스캔 모드로 변경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샘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스캔 레이어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 두 개 버튼을 눌러 자세한 메뉴로 바꿔주세요. 스타 레드와 오렌지 모두 컴포칼 모드에서 1%의 레이저 파워로 라이브 버튼을 눌러 더 미세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상에서 초점은 중앙에 있는 세로바에 마우스를 올려두고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다면 스탑을 눌러 멈추고 왼쪽 위에 스캔 버튼을 눌러 오버뷰 스캔을 시작해주세요. 오버뷰 스캔이 끝났다면 원하는 ROI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이 곡선 부분을 눌러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영역을 선택했다면 위에 라이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한 부분의 이미지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모드에서는 아까와 같이 중앙 세로바에 마우스를 올려 휠을 사용해 미스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원하는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스탑 버튼을 눌러 멈추고 필요한 레이저 파워를 설정하겠습니다. 우선 스타 레드부터 보겠습니다. 오렌지의 컴포칼을 꺼주시고 레드의 컴포칼과 스테드를 활성화시켜주세요. 스테드 레졸루션은 반치 전폭의 너비를 조절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15%가 적당합니다. 어큐뮬레이션 또한 스캔을 하면서 이미지를 중첩시키는 것인데 스테드에서는 3번이 적당합니다. 저희는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라이브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포톤 카운트에 집중하겠습니다. 포톤 카운트가 너무 적으면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고 높으면 이미지가 오버 엑스포저 될 뿐만 아니라 디텍터가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컴포칼과 스테드 모두 레이저 파워를 조절해 포톤 카운터가 100에 근접하도록 맞춰주세요. 그 다음 똑같은 과정을 스타 오렌지로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 레드와 오렌지 레이저 파워를 맞추었으니 본격적인 이미지 캡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정해진 레이저 파워를 맞춘 뒤 두 다이의 컴포칼과 스테드 모드를 켜주세요. 픽셀 사이즈를 이용해 이미지의 해상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픽셀 사이즈는 픽셀 하나하나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고 스텝 사이즈는 Z축의 해상도를 정하는 것인데 저희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듀얼 타임은 픽셀당 보내는 시간을 정합니다. 저희는 픽셀 사이즈를 40나노미터로 정하겠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캡처하였습니다. 에브리어 소프트웨어에서는 예전 이미지들을 아래와 같이 타임스탬프로 저장됩니다. 이전에 찍은 이미지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더 확대해서 이미지를 캡처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드래그하여 새로운 ROI를 지정합니다. 라이브 버튼을 눌러 미세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각 형광의 레이저 파워를 최적화하고 픽셀 사이즈를 정한 뒤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이제 이미지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바에서 점 3개를 눌러 Save에서 Copy를 누릅니다. 유저 데이터에서 자신의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오늘의 날짜 폴더를 만든 뒤 저장합니다. 이렇게 이전 이미지들도 저장합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꺼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모두 저장하였다면 오른쪽 위 X버튼을 눌러 종료합니다. 시작 시와 비슷하게 현미경을 끄겠냐는 팝업창이 뜹니다. Yes를 눌러 현미경 파워를 끕니다. 기기가 모두 꺼져 펜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 PC를 종료합니다. 이제 시작의 역순으로 장비들을 종료합니다. 우선 쿨 LED의 형광 광원을 종료합니다. 그 다음 흰색 컨트롤러 박스의 전원을 끕니다. 그 다음 서버렉에 컴퓨터 뚜껑을 닫습니다. 컴퓨터는 소프트웨어 상으로 종료했기 때문에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 켰던 스위치 3개를 연달아 끕니다. 그 다음 현미경 헤드를 올리고 스테이지를 열어 자석 마운트를 뺀 다음 샘플을 제거합니다. 마른 렌즈용 티슈를 사용해 렌즈에 묻은 오일을 제거합니다. 반드시 한 방향으로 닦습니다. 그 다음 책상에 구비된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적당량 도포하여 렌즈를 닦습니다. 깨끗하게 닦였다면 자석 마운트를 다시 돌려놓고 스테이지를 닫습니다. 현미경 헤드를 내리고 책상을 정리합니다. 구글에 피지 이미지라고 쳐 첫 번째 검색 결과를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이미지 제의를 실행하여 파일, 오픈을 눌러 스테드 이미지를 엽니다. 바이오 포맷 시리즈 옵션이 나오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우선 스타 레드 형광 채널에 스테드와 컴포칼 이미지들을 선택하겠습니다. Image, Adjust, Brightness and Contrast를 눌러 밝기 조정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오토를 눌러 보정을 시작합니다. 원할 시 미니멈, 맥시멈,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바를 조정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뉴의 오른쪽에 루트를 눌러 채널에 맞는 색깔을 지정합니다. 이건 스타 레드 채널이기에 레드로 지정하겠습니다. 컴포칼과 스테드 채널 모두 같이 조정해줍니다. 이제 두 채널을 동시에 분석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 Analyze Tools Synchronize Windows를 누릅니다. 보정한 두 채널을 선택합니다. 이제 커서를 움직이거나 행동을 할 때마다 두 채널이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 확대합니다. 메뉴에서 라인 툴을 선택하고 원하는 비드를 찾아 선분을 긋습니다. 두 채널에 동시에 라인이 그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면 Analyze Plot Profile을 누릅니다. 컴포칼 채널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미지를 봤을 때 보였듯이 스테드 채널에서는 피크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에 비해 컴포칼에서는 구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파일 창에서 Data, Copy All Data를 누릅니다. 엑셀을 켜 붙여넣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Raw Data를 Relative Intensity로 바꿔주겠습니다. 엑셀 수식 는 max B열을 입력해 최대값을 찾아냅니다. 이제 B열에 있는 값들을 최대값으로 나누어줍니다. 최대값에 달러 사인을 넣어 절대 참조를 합니다. 이 값을 복사해 원하는 그래픽 소프트웨어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저는 Origin Pro 2018년도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붙여넣고 Raw Data는 삭제한 뒤에 데이터 주석을 달고 Plot Line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려졌다면 Relative Intensity 바를 더블 클릭하여
Scale2를 1.0으로 바꿔줍니다. File, Export Graphs를 누르고 원하는 포맷에 맞추어 그래프를 저장합니다. 다른 채널도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를 저장해줍니다. 이제 다시 이미지 J로 돌아와 이미지를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Analyze Tools Synchronize Windows에서 Unsynchronize All을 누릅니다. 이미지를 선택하여 Analyze Tools Scale Bar를 누릅니다. 적당한 스케일을 정하고 높이와 폰트 크기를 맞추어줍니다. 이는 얻어진 이미지의 해상도마다 모두 달라집니다. 왼쪽에 File Save As PNG로 저장합니다. 모든 채널의 이미지를 같은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